네, 시청홀입니다.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제가 간만에 또 이렇게 게임 영상, 예, 로블록스 테마파크 타이쿤 2 게임 영상을 또 올려봅니다. 뭐늘 이렇게 제가 앞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뭐,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뭐, 현질했니, 어쩌니,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이 많으신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현질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 죄송합니다. 현질보다는, 혹시나 이 게임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읽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 5년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5년. 이렇게 오랜 동안 이거 게임 하나만으로 진짜 하나만 쭉 팠습니다, 게임을.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요, 게임 머니가 8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8억 달성하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리려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7억 몇천에서 꾸준히 올려서 8억 넘어갈 때까지 제가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요 뭡니까? 요뭐뭐 뭐 하나하나 미션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던데 이거 어떤 거 써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봤는데 이거 미션으로 올리는 게 있더만 이거.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 좋아요 숫자 이렇게 좀 엄청 많죠? 좋아요 숫자나 이게 지금 같은 앞에 8자라는 숫자가 같이 맞먹네요. 8028분이 좋아요를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돈 게임 머니도 역시 8억 같은 8자 라인 돼 가지고 제가 맞춰서 이렇게 영상 올리려고 제가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진짜 이거 아시죠?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 좋아요 숫자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좋아요, 밤에도 많이 켰거든.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밤에도 많이 켜 있습니다. 낮에 뿐만 아니라 했다 보니까 이제 외국, 예, 이렇게 좀 제가 생각 못한 외국 분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나이 연령대도 잘 모르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친등 맺어주고 막 이런 분들 계신데 너무 고맙고요. 오히려 제 형편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요 상태, 현재 제 게임 머니 요 상태하고요, 게임 좋아요 상태를 혹시나 이 관심 있으셔서 혹시나 요이 상태를 그대로 매입하고 싶다, 그걸 구입 매입하고 싶은 사, 이 통째로 제가 아이디를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혹시나 매입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건져가지고 좀 가정 좀 생활비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한번 제그 상황 이쪽 자세히 안 보시죠? 이런 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와서 이렇게 많이 살펴보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하 먼저 보실까요? 지하 상가를 먼저 보실까요?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나 입구 출구는 입출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로도 들어가고 저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 나와가지고 막 가고 지하 시설에도 지금 보면 여보세요 이렇게 지하 이게 지하거든요. 이 천정에 이렇게 녹색 돼 있는 건 풀, 이게 잔디 깔려 있는 것처럼 지하입니다. 지하 상가로 내려왔고요. 이거 자꾸 이거 왜 자꾸 키워 이렇게 뭡니까 이거 왜, 이 사람들 댓글이 위에 써 있는 글이 자꾸 켜지네. 이렇게 좀, 네. 관리실 비슷하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 가는 길. 근데 지하가 워낙 넓고, 이렇게 많이 꾸며져 있다 보니까, 길 찾기가 헤매고, 혹시나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닥에 청색 길, 파랑색 길만 따라다니시면 밖으로 금방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에서 길을 잊으신 분들은, 이 청색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청색길 따라가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지하로 제가 들어온 상태인데, 지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도. 이거 전체 다 지하입니다. 현재 지금. 지하도 엄청 넓게 제가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하에. 많이는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고, 워낙 뭐 넓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지하 이거 궁전이라고 제가 해놓은 건데 이렇게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지하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지하 2층에, 지하 1층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밖으로 안 나가고, 네. 지하에서, 네, 지하에 꾸며진 시설, 네, 지하에 약간 높은 층, 지하 1층 정도 되겠네요. 일반 건축으로 말하면 지하 1층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이콘 이렇게 좀또 이렇게 해놨고요. 귀엽게 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여기서 그 게임사에서 아마 뭐가 안 맞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샵으로 표시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특별하게 불편한 언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샵으로 표시해버리니까 우리가 참좀 게임상에 조금 문제, 이거는 좀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좀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면 다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이렇게 샵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꼬마 아이, 우리 아이가 지금 넌 만드는 방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 우리 아이가 만든 방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이 방이라고 꾸며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꾸며봤습니다. 아, 시설이 무척 넓고 큽니다. 이거 진짜 길 잊어버리기 딱이야. 근데 조금만 나오시면 이렇게 파랑색 길만 무조건 따라가시면 웬만한 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쪽 바로 중간 정도 위치인데 여기가 지금 중간 정도 위치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아직 돌본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지하로. 예, 제가 지하 광장이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시설돼 있어 가지고 예, 보시면 보실까요? 예, 이쪽에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넓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막좀 공연장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소개를 이렇게. 이것도 역시 지하입니다. 지하 시설 일부예요. 이것도 역시나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지하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지하 구조물. 지상 아닙니다. 지하에 지금. 이렇게. 마치 공연장처럼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연장. 여기서 공연하면 저도 앉아서 이렇게 구경꾼들이 좀 관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연장을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뭐가 좀 설치가 됐죠. 이렇게 여기 약간 위에 이렇게 레일 같은 게 있는데 바깥에서도 밖에서도 바로 레일로 안에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가 돼 있어요. 특이한 시설인데 밖에서 레일을 타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밖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요걸 타시면 안으로 들어가, 지하 시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 손님이 타고 있네요. 여기 지금. 손님이 타고 있는데, 요걸 타시면 지하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많이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새로운 건축물, 이렇게 주차 시설 같은 거를 제가 좀 꾸미고 있어요. 현재. 주차 시설 아시죠? 이거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넓고, 워낙 지금 이거 몇 년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금방 된게 아닙니다, 이게. 지우기도 하고 잘못되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많이 하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보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잠깐만, 이거를. 그거 타기 전에. 워낙 시설이 많으니까 어디를 먼저 구경시킬지를 몰라가지고. 아, 참. 이거 굴러떨어졌네. 잠깐만, 이거 떨어졌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다가 아마 헛발질 돼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헛발질 돼서 제가 네 경비 초소를 한번 보려고 구경시켜 드리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갔네. 잠깐만요. 여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아, 요건가 보다, 이거. 예. 아, 맞네. 경기, 요거 구경시키려다가 제가 똑 떨어져가지고 지하로 떨어졌는데. 예. 경비 초소 높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경비 초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비 초소 정문을 바라볼 때 우측입니다. 정문에서 밖을 바라볼 때는 왼쪽이고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정문을 바라보다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 보이시죠? 이렇게 자 보시면 요거 우측입니다. 우측 엄청난 건물의 위치. 우측에 있고요. 요 위에도 역시나 이렇게 놀이시설, 간단한 놀이시설 몇개 해놨고요. 워낙 크고 넓게 시설 해놓다 보니까 어디를 보여줄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좀 막막합니다, 솔직히. 건물이 엄청 많아요. 요 중간에 있는 이 빌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요거, 요건데, 지금 현재 요거 빌딩인데, 중간에 있는 건축물이고, 요거는. 아, 제가 길을 헷갈리네, 오죽하면. 예, 제가 좀 길을 헤매고 있네요, 지금. 예. 와, 이게 지금, 여기 있구만. 예, 제가 헤맬 정도로 넓습니다, 솔직히. 건물이 많아요, 솔직히. 예. 제가 헤맬 정도로 건물이 좀 많아요. 떼굴떼굴 내려가시면, 야금야금. 우측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립니다, 이거. 간만에 2층에 여기 본관에 올라왔더만. 오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나가는 길이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예,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좀 헤매고 있네요. 어디 갔을까요? 아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내려가서. 뭔가가 이상한데? 아, 빌딩 몇 층이라고 써 있는데 층수를 볼 수가 없네. 이것도 샵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숫자를 무조건 샵으로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을 지금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잠깐. 네, 아유, 제가 간만에 이 빌딩에 올라오다 보니 헤맸는데 여기 하얗게 화면이 하얗게 표시돼서 제가 헷갈렸는데, 아니 계단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계단에 계단 계단이 내려가는 거 계단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든 제가 헤맸으니 참 부끄럽네. 간만에 요 건물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제가 헤맸네요. 예. 자 본관에 들어왔고요. 본관에서 빠져나왔고 이제는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진짜 어느 워낙 넓어가지고 어디를 먼저 볼까요, 그럼? 웬만한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뭡니까? 이건 아까 안에서 밖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통로고요. 진짜 제가 제거다 봐드리기도 힘드네. 전체적인 모양 볼까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뒷동을 또 만들었는데 다못 보여드리겠네. 시간상 다못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 건물 밖에 이제 요거 또 제가 대리석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물 올렸는데 보시죠. 말도 안 되는 건물 올린 거.
밖에서 아시죠? 얼핏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장소도 별로 안 넓어 보이고, 뭐, 건물도 몇개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돌아다녀 보시면 엄청 넓고, 시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의외로. 이런 것도, 놀이 시설도 위에 지금, 대리석 위에 이렇게 시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이거.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안 올라가냐? 맞죠? 이게 조금 안 올라가네요, 조금. 뛸까, 이거? 이제 뛰어 올라갔네. 제가 뛰는 거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휴. 이렇게 이 위에도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다는 걸좀 아시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공사를 한번 내려가 보죠. 여기 뒷 건물인데요.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뒤에 건물 새로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로 건물 이렇게 보시면. 별관으로 제가 공사 중이라고 쓰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엄청 큽니다, 이 시설도. 말만 별관이지 어마어마, 이거 진짜 본관보다 더 커요. 오히려 별관이 본관보다 더 큽니다. 시설로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오히려, 예, 별관이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보시면. 화려하고. 엄청난 건물을. 한 바퀴 외관을 먼저 돌아볼까, 외관? 외관 한번 돌아보자고요. 엄청난 건물인데, 예. 이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엄청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해요, 건물. 건물 뒤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일부러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아서 뒤 보세요. 뒤도 앞 같으죠. 앞모습. 뒷모습인데 앞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인데 마치 앞모습처럼 이렇게. 이게 별관, 지금 별관 건물로 지어놓은 건데 이렇게. 이건 유리하우스로 지어놓은 거고, 글라스. 글라스룸, 요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요거? 제가 뛰는 실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이거 조금 시원찮네. 한번 올라가 봅시다, 높게. 이렇게. 자, 이쪽에 전체 보 여기서도 진짜 좁아 보이죠? 건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막상 돌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덜 비쳐서 그런 거라. 제그 유튜브 닉네임 치청을 뭐 쓴다고 써봤는데, 아, 뭐,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죠? 치청까지는 맞은데, 월자에서는 이게 웰인지 뭔지 잘못 알아보게 이렇게 조금 지붕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지붕이거든, 지붕. 지붕을 새로 만든 건물인데, 지붕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저 별관 건물에 이 속에도 내부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시면. 한번 내부 들어가 볼까, 내부? 요 내부까지만 들어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예, 내부에 들어온 상황인데, 이렇게. 예. 엄청나게 좀 넓어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저기 뭡니까, 실제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축구장 넓이 정도 되지 않을까. 엄청 큽니다, 으리으리하고. 일반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축구장 넓이, 운동장 넓이만큼 큽니다. 여기 제가 귀신의 집이라고 조금 만들어 봤는데, 약간 으스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둡고.
이렇게 귀신의 집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거미줄도 쳐 있고, 막, 좀 약간, 음산한 분위기, 좀 음산한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 뭔지. 해골바가지 같은 것도 있고요. 거미줄도 막 있고. 예, 음산합니다, 음산해.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시설도 넓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으리으리한 건물에 많이 넓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공사 중인데 야금야금하고 한 번에 다 못하고 오랜 동안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5년째 공사예요. 5년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다 볼까요, 이거? 엄청난 거. 이것도 작은 건물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큰 건물이, 큰 건물.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 그 게임머니 8억이 넘어갔고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거한분한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8,029명. 방금 전에도 또 어느 분이 눌러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가 또 자꾸 이렇게 샵샵샵으로 바뀌어버리네. 저희 간판 좋게 달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돼버리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청월입니다. 치청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